월드비전 서울 사업.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여기서 하는 겁니까?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 줍니다. 아, 아니, 도시락이요? 제가 이 도시락은 좀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도시락 인턴 아마 오늘 최고로 잘할 겁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시락질 업무에서도 함께할 사수입니다. 아, 네. 제가 또 나와서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너무 좋아요. 제가 와서 좋으셨어요. 네. 보니까 네. 이 나인턴이 외부 활동 하시는 거를 제가 좀 밀착으로 붙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굉장히 바쁜데 굉장히 바쁜 업무를 빼서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좋으시죠?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아, 예. 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담당자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가서 한번 만나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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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의 도시락 사업 담당자 김명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인턴 나인턴입니다. 저는 위생모랑 위생복 네. 먼저 착용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목장 있고 앞치마랑 네, 이거 다 써주시면 네. 아, 됩니다. 예. 오! 손님을 내가 이걸 씌워드릴까? 어, 이렇게 씌워주신다고요? 이거 아닌가? 이렇게요? 약간 멋쟁이처럼 이거 좀 당겨주셨는데요? 편해요? 합격인가요? 네,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오, 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봐주십시오. 어, 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뒤로 돌아볼까요? 네, 아, 여기 카라가 약간 조금 이렇게. 네, 뒤로 한번 보시고. 네, 아, 좋습니다. 아, 괜찮아요. 복장도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 않네요. 네, 벌써 이렇게 머리가 쪼여오고 배가 쪼여오고 막 그러네. 오늘 기부받은 쌀이 있어가지고 네, 1층에서 좀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옮길 때는 앞치마 빼고 아, 네, 옮겨주시고 네. 네, 밑에 내려가서는 다시 착용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여기 네, 있습니다. 네, 쌀이네요. 다행이네요. 20kg짜리가 아니고 10kg짜리네. 다 옮기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하로. 어? 하나씩 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가야죠. 무리하면 안 되고요. 허리가. 다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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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눠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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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리가 아프다. 하나씩 두 번 가는 거랑 두 번을 가지고 한 번 가는 거랑 뭐가 나을까요? 안 됩니다.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으쌰! 같이 가요. 예. 잘한다. 예. 잘한다. 잘한다. 마지막. 마지막. 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실 건데 요 조리실 안에서 어떤 거 하실지는 저희 홍선영 조리사님이 네. 직접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고생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네. 자, 오늘 도시락은요, 저희 지역 아동의 120명분의 도시락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오늘 밥은 일식 3찬으로 해서 저희 나갈 거거든요. 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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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먼저 도시락을 분리하는 거 먼저 할게요. 이 안에 있는 건 다 분리를 하세요. 꺼내셔서 네. 세척해서 세척. 건조까지 시킬 거예요. 아. 네. 와, 이게 엄청 정신이 없군요. 오, 나인턴 오늘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오, 대박. 오. 갑니다. 아, 일단 다. 나인턴 집에서 설거지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설거지 담당입니다. 아, 그래요? 네. 설거지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하는 인턴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도시락 업무가 확실히 힘들긴 하네요. 아, 허리가.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 힘든 허리... 느낌이에요. 빨리 오셔야 돼요. 자. 어. 잠깐 끼시고. 자, 쌀을 한 6번 정도 씻을 거예요. 아하, 쌀 씻기. 네. 제가 물 쏠게요. 닦으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자,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했던 그 기억 있으시죠? 아. 네, 그 기억으로 하시면 돼요. 아. 자, 너무 으깨시면 쌀이다가 으깨져요. 부드럽게. 네, 살살. 살살. 네, 살살 하세요. 아기 다루듯이.
아이, 잘. 이렇게 쓸어서. 아, 자. 네. 일단 이제 맛있는 밥이 될 거예요. 몇 분 정도 걸리면 밥 되나요?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그동안 이제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 손질을 할 거예요. 네, 사수님께서는 당근을 필러로 벗겨서 네. 껍질을 까서 깨끗하게 씻어서 여기다 일단 올려주시고요. 네. 여기 나인터님은 여기 있는 재료들 썰 거예요. 아, 예. 괜찮죠? 한 번도 안 썰어봤는데. 네. 0.5cm. 나인턴 잘 하고 있죠? 이게 칼질을 네. 거의 안 해봐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성스레 만든 거를 또 아이들이 먹는다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굉장히 진짜. 뿌듯하네요. 예. 네. 얘네는 이렇게 남겨놓는 거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손가락이 혹시 동토님 챙겨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심. 예. 한 바가지 한 숟가락. 자, 마늘도 넣을게요. 맛있게. 벌써 맛있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익었어요? 맛있어요? 네, 반은 적당합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더 익으면 되겠어요. 조리사님, 제 거가 더 잘하지 않았나요? 네? 제 거가 제일 잘하지 않았대? 아이고.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와. 냄비 한번 깨끗하게 세척해서 네, 밑에다가 엎어주시면 인턴님, 이거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네. 가위바위보 진 사람 한 명이 다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럴까요? 네. 아, 오늘 컨디션 조금. 오늘 또 쉽지 않으니까. 네. 자, 단판이에요. 아, 단판. 진 사람 이야기. 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게 희한한 게. 인터넷. 하자고 한 사람이 걸려요, 항상. 인터넷 최고의 순간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으악! 자. 네. 오, 인터넷! 아이고. 오, 밥이 잘 됐어요. 고슬고슬하게 잘 보이도록 이렇게. 저희가 밥을 했잖아요. 약간 만족하세요, 오늘 밥? 네. 굉장히 이렇게 퍼보면 알거든요. 네. 아우, 너무 배고파가지고 네. 생각난 게 있는데 뭐야? 제가 쿠폰을 하나 얻었거든요. 쿠폰이요? 네. 어떤 쿠폰이요? 치킨 쿠폰. 치킨 쿠폰? 네. 너무 좋아요. 뽀송아요. 치킨 쿠폰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좀 나누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봐보세요. 봐봐요. 오! 치킨. 치킨. 오늘 치킨 한번 뱉어지게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이거를 땄는데 피디님이 네. 사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피디님이 쏠 거예요. 쏠 건데 네. 제가 이제 생색을 다 낼까 봐. 함께 하시는 분들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엄청 납니다. 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배고프니까 파이팅. 오늘 한 두 마리 먹을게요. 파이팅! 자, 밥은 다 팠습니다. 와, 밥은 다 팠고. 치킨 먹으러 가면 되나요? 예, 치킨 먹으러 가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우와! 이야, 진짜. 이야, 치킨. 우리 제작진분들이랑 같이. 같이 맛있게 드십시다. 냄새 너무 좋은데요? 근데 포장만 담겨봤죠? 네, 포장하고 이름표만 달면 됩니다. 조리사님이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쉬고 계시고 마무리는 나인턴님이랑 사모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세요. 이거 120개를 저희가 다 해요? 저희가 다요? 원래 우리가 하는데 도와주신 거예요. 이거 120개를 언제 다 해요? 그러니까요. 사모님, 예. 아니, 이럴 수가. 이야, 네. 124개 120개입니다. 예. 제가 그러면 차로 이동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엔 제가 졌지만 엄청난 스피드로 또 저는 차를 타고 편하게 가겠습니다. 약간 몸 좀 한번 풀고 준비 시작! 근데 또 빠르기가 잘 안 되네. 아하, 이거 마음만 급하네, 마음만 급해. 그럴까? 아니, 피디님 저를 방해하시는 거죠, 지금? 시방! 인턴님 지금 약간 험한 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저는 인턴님 도우러 왔다가 진짜
4, 5, 6, 7, 8. 68개. 이야! 야하! 보시죠. 전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여기서 인턴님은 끝났지만 저는 여기까지 저기 넘어서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네. 그럴 내가, 리가 없습니다. 내가 엄청 동작이 내가 빠른 편인데. 내가 월등히 많습니다. 저는 그러면 차량으로 배달을 가고. 이렇게 10개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회장님은 도시락을 들고 가정으로 배달 가시면 됩니다. 가시죠. 배달하러. 진 사람은 걸어서. 우리 사수님은 차로 가셨겠네요. 아. 나인턴! 어? 사수님 차로 안 가셨어요? 아유, 제가 차로 가려다가 또 아, 나인턴 그래. 혼자 보내기가 또 마음이 쓰여가지고 역시. 왔습니다. 몇 개만 들어드릴게요. 아니, 나인턴 배달하러 어디로 갈지 아세요? 아, 예, 지금 그...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정말 나인턴은 제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가야 될 집을 또 저장을 해놨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자, 일단 직진! 직진. 가시죠. 한 5분, 10분 정도만 걸으면 금방 도착할 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오늘 직접 만드니까 네. 또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게 도시락이. 네. 처음에 세척된 거 정리하는 것부터 맞아요. 요리하고 재료도 손질하고 다 직접 싸고 구멍에다 넣고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네요. 저도 문 열고 들어가셔. 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와. 그러면 바로 다음 집으로. 다음 집이. 아니 저희 그 6K 때 제가 4개 가지고 이기면 저 아이스크림 사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4개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끝나고 이제 아이스크림 사기. 아, 그. 아이스크림 사기 괜찮으세요? 네. 아, 그러네요. 맞죠? 네.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죠? 아, 그럼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스텝 다 사드릴게요. 저희 열다섯 명. 아, 들어와서 하나씩 골라주세요. 네. 제가 가서 제가 다 사드릴게요, 진짜. 거기다가 꼭 비비빅을 하나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비비빅. 네. 비비빅이 네. 여기 있어요, 비비빅. 영수증을 출력. 나인턴이 이제 MZ세대랑 좀 공감하고 소통하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또 이제 그 MZ스럽게 한번 네. 회사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오. 윤철님 딱 가시는 모습을 네. 한번 멋있게 한번 싹 찍어볼게요. 제자리에서 약간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 계속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자연스럽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약간 우리 저희 조끼 뒤에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 진짜 네. 멋있게 나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제 사진도 하나 이렇게 멋있게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저 사진을 잘 못 찍습니다.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딴, 딴, 딴. 아, 좋아요, 좋아요. 잘 나왔나요? 예, 아, 좋습니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어유, 잘 나왔네요. 이거 너무 작아. 이거 너무 짧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괜찮잖아요. 찍으면서 오는 사이에 네. 다 왔습니다. 오, 이렇게 꽃을 너무 예쁘게 심어두셨네요. 그러니까요. 다 있다. 비 조용하게 말해. 네. 해왔습니다. 사부님 먼저. 저 먼저 퇴근하면 될까요? 예! 저 먼저 갑니다. 또 마지막은 쿠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커피 쿠폰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쿠폰이요? 네, 치킨 쿠폰을 써가지고 그 이후에 된통 당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당해가지고 아, 좀 약한 걸로 커피 쿠폰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직접 만들고 조리까지 하고 포장까지 해서 직접 배달을 하니까 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보람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멋지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끝났다.